네, 트레이더스로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일산 트레이더스를 배신하고 김포 트레이더스로 왔습니다. 일산에는 없는 트레이더스 카페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사실 저는 그닥 피자를 좋아하지 않아서 뻥치시네. 너 누구야?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어떤 피자 좋아하냐고요? 다 아시잖아요. 저 시커먼 피자, 불고기 피자인데요. 트레이더스에 많이 가보신 분들은 이 피자 모두 알고 계시죠? 오늘은 불고기 피자를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피자 먹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외국 생활은 아주 오래 해봐서 뚜껑치시네. 아니 너무 시키니까 그냥. 네, 한국에서만 쭉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피자 드실 때 항상 핫소스 쳐드시죠? 핫소스를 쳐드시면 어떤 피자를 먹어도 다 같은 맛입니다. 저는 이걸 처먹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감동네에서 잘 쓰는 겁니다. 크루아상에다가 치즈 넣고 고춧가루를 뿌려서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느끼한 맛을 잡아주니까 칼칼해서 크루아상을 먹는데 아마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데 어떤 구독자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뿌린 게 뭐예요? 그리고 그거예요. 바로 요 고춧가루입니다. 우리는 이게 파스타 할 때도 항상 이거는 알리올리오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저거 뿌려요. 레드페퍼는 인도산 고추를 사용한 제품이고요. 베트남 고추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춧가루와는 많이 다른 맛입니다. 덜 맵냐? 아니요. 아주 칼칼합니다. 이 상품은 한식, 중식, 양식 모두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주방의 상비 양념으로 추천드립니다. 일단 캡처하시죠. 무조건 집안에 이거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트레이더스 피자 안 드셔보셨다면 이것도 캡처해 놓으시죠. 야매주부. 엄청 거창하죠? 중국식 볶음밥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코스트코엔 곤드레밥이 있다면 트레이더스에는 중국식 볶음밥이 있습니다. 그냥 중국식 볶음밥 그대로입니다. 짜장도 곁들여 있고요. 그냥 점심 한 끼 때운다 생각하면 이걸 추천해드립니다. 막상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짜장, 짬뽕, 탕수육 먹느라고 볶음밥을 잘 안 먹게 되잖아요. 이제 집에서 드세요. 왜냐하면 밥상 차려 먹기엔 너무 인생이 짧대요. 맞는 말 같습니다. 이까 볶음밥 하나 먹으려고 계란에 양파에 당근에 에휴 내 인생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겨우 7, 80년밖에 안 남았으니 어린 소리야. 아직 참다는 거지. 이제 그냥 사 먹으려고요. 볶음밥에도 어김없이 레드페퍼 들어갑니다. 짜장에도 넣고요. 중국식 볶음밥 좋아하시는 분들 캡처 들어갑니다. 내친 김에 차이나식 볶음면도 소개해드립니다. 가격 좋고요. 푸짐합니다. 짜파게티 끓이듯이 하면 됩니다. 물 빼고 볶습니다. 이건 역시 냉장고에서 굴러다니는 야채 있으면 넣어주시고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점수를 매기자면 90점 넘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낙지 쭈꾸미 볶음도 소개해드립니다. 쭈꾸미 차례는 그냥 생 쭈꾸미를 먹으면 되고요. 쭈꾸미가 마트에서 사라질 때 요 쭈꾸미를 먹습니다. 낙지랑 쭈꾸미가 섞여있는 500g짜리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1kg면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인데요. 냉장고에 들어있는 야채들 대충 꺼내서 함께 볶으면 맛있는 쭈꾸미 볶음이 됩니다. 뭐 쭈꾸미 전문점에서 먹는 그런 고급진 맛은 아니지만 1인분 가격으로 네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다면 가끔 냉장고에 쟁여놓고 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명서에는 강불의 3분, 중불의 3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쭈꾸미 낙지 오래 볶으면 타이어 씹는 맛 아시죠? 아주 씹다가 턱주갈이 빠진다니까. 합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필요하신 분 캡처하세요. 여름이니까 수박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죠? 수박 고르는 법. 지금까지 알고 계신 것 다 버리셔야 됩니다. 수박을 들고 두드려보면 안다고요? 그러다가 팔뚝 나갑니다. 선이 굵고 진한 색이 좋다고요?
꼬리가 싱싱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고를까봐 몽땅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동그란 수박보다는 타원형이 맛있다고요? 꼬랑지 부분이 평평한 것보다는 곡선으로 살짝 들어가야 달다고요? 이렇게 넓으면은 이게 수컷이야. 아. 이게 좁으면은 암컷이야. 아. 근데 암컷이 맛있대.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다 골라봤잖아요. 실패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방법 다 잊어버리시고요. 요즘 마트에서는 과일이 나올 때에 기계로 당도 체크를 하고 나옵니다. 그냥 아무거나 가져가셔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 11브릭스라고 써있는데 당도 양호합니다. 12브릭스 이상이면 꿀수박입니다. 뭐 수박은 캡처할 필요가 없으시죠? 그냥 넘어가기 심심하면 제 얼굴이라도 올려드릴까요? 착한 이하르탄 매력 야매주부. 치킨 소개를 하나 할까요?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은 치킨 왕국이 됐습니다. 미국 본토의 할아버지 치킨은 언제 먹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건 치매 때문이지. 추천 닭갈비 많이 먹어봤는데 이런 소금 구이는 처음 먹어봅니다. 속은 촉촉하고 겉은 정말 쫄깃하고 담백합니다. 닭에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맛이 나는 걸까요? 춘천식 소금 구이. 나만 몰랐던 거야? 어르신들은 다 아는데 젊은 사람만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젊었다는 거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치킨 맛의 새로운 변신. 닭갈비 소금구이. 아, 요 제품은 지금 오래. 사지 않으면 품절이에요. 네, 여기 지금 40원짜리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있는 저 오렌지 잼이 두 개에 2,000원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 다이아몬드 있는 거는 이제 제품이 품절되면 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알려드렸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만 원이 더 깎아지는데 중요한 건 여기 40자로 떨어지는 거는 벌써 할인을 두 번 했다. 뭐 반복 할인 이런 할인의 의미가 있대. 그리고 여기에 요 이제 요 마크가 있는 까만 요 마른 목걸이 있는 거는 앞으로 다시는 들어올 생각이 없대는.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더스 가면 가격표를 잘 보시면 득템의 기회입니다. 오렌지 잼이 1940원인데 이거 안 사면 안 되겠죠? 빵에 발라 먹어도 좋지만 저는 어린 새싹잎을 사와서 샐러드 소스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사믹 식초와 향 좋은 올리브 오일을 넣고 오렌지 잼을 조금 섞습니다. 오렌지 잼이 없으면 유자청을 넣어도 좋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추천 상품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모든 분들께 댓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매주부와 제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이 노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시니어 청법 플래너 야매주부.